아이고, 너희들은 여기 배울 거 하나도 없는데 꾸정머리 뭐하러 앉아있냐? 직구석 가서 일찍 자야지. 그래야 착한 어린이 되지. 니랑 이렇게 배울 게 뭐 있다고 여기 척받치고 앉아있어?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웃음 보따리 털어드릴 테니까 자,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 건물 갑니다. 차렷 경례. 네. 박수 치는 사람들은 진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박수 안 치는 새끼 너희들은 바람 필 때마다 걸려라 아주. 다시 한번 차렷 대각박수기어 경례. 아니, 끝까지 안 치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언니? 그래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꽂아줬으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 네. 원래 주는 사람은 대접받는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보리고개. 보리고개? 아이 그놈은 자, 안동역 보릿고개는 참 튀겼네. 자 보릿고개 한 곡 주세요. 자 차렷 내가 박수겨 경례 함성도 좀 질러줘.
처음 봤어 지금. 고마워요 랩쳐도 이 정도면 노래 잘하잖아. 에? 그지 새끼 치고 괜찮지요? 또 뭔 노래 한 곡 더 해드릴까? 에? 에? 동전 인생. 에. 태우라지는 아버지 니 나이에 맞는 노래 시키지 말고 대중성 있는 노래를 시키 내가 알아먹지. 에. 동전 인생. 에. 그리고 저 불쇼 준비 좀 해주세요. 에. 자 우리 진성씨 노래죠. 똑같은 삶을 살아도 100원짜리 인생 살지 말고 값어치 인생을 살아야 돼. 자기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 집안의 가정과 행복이 온대요. 야. 뻥 남을 헐뜯는 것들은 그 자기 집구석도 좀 어려워. 삼들아. 에? 삼들아. 에? 아, 형은 삐딱하게 앉지 바로 앉아. 불안해 죽겠다. 형 너만 보면. 아이 한 곳도 없는데. 고맙습니다. 아이. 예. 야, 아니 형님한테 맨날 받기 미안해서 그래. 아니, 아니, 맨날 예, 아씨, 우리 형님은 어떻게 집구석에 살만한가 봐. 하루도 안 빠져 이렇게 하나씩 주니. 진짜 형 어디 가서 바람펴도 걸리지 마시고요. 하시는 사업 도로도 편안하시고 꼭 부자 되시기 바라. 나한테 만 원 주면 내일 10만 원 들어와. 예. 자, 뭔 노래 한다 그랬지? 아, 동전 인생 차렷. 잠깐. 이게 노래도 안 시키고 만원도 형 너는 집구석에 살기 어려운가 봐. 에? 아 그건 내거 아니여. 판새끼도 있고 나는 이거 받아 먹어요. 먹고 살아. 난 아무것도 안 팔어. 예, 끝까지 안 주네. 자 나온다. 음악 큐. 고마워 형. 아 나 이거 좋아. 고맙습니다. 박수.
못해도 김웅국의 그 양반보다 노래 들을만 하죠. 그죠? 이번에는 우리 조항조 씨 노래 옹이 한 곡 해드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불쇼하고 안 그럼 안 하고 예. 나도 내 몸을 다 불살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구석에 안 좋은 거 다 털어버리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이게 행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순간 하루를 살더라도 웃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요. 아이고 아무것도 뭐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어봐. 자식 새끼들 웃음 주나. 나나 되니까 형 너한테 웃음 주고 기때기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봐봐 박수 많이 치면 내가 각설이 다 옛날 그 형님 그 어허 씻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 살아온 인생 태령이 있어. 20대는 이 판사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고 듣든 말든 이런 거 내가 다 창도 잘해. 창도 노래만 잘하는 거 깃동산에 따구리는 없는 구멍도 잘 찾는디 우리 집 서방놈은 있는 구멍 이런 것도 잘하고 자, 나도 하는 나도 쪽팔려 죽어서 나이 60 넘어가지고 이게 자 조황조의 옹이 갑니다. 차렷 내가 박수게요 경례 공감 박수
고맙습니다.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난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노래 한 600쪽 곡 내가 아는 한 노래 다 해줄게. 내가 여기서 못 팔면 갈 것 같고 나 아무것도 안 팔 거예요. 여기 사람 있는 게 아니지 팔아서 보내는 것보다 괜히 편한 마음으로 구경하세요. 아버지 네 나이에 맞는 노래 시키자면 내 나이에 맞는 노래 시키지 말고요. 형 너 혼자 아는 노래 시키면 하는 놈이 쪽팔리잖아. 그 연모라는 노래 한 곡 해드릴까? 아니면 미운 사랑 한 곡 해드릴까? 보약 같은 친구? 예, 알았어요. 그래, 돈도 말 들어야지. 뭐, 안 쓰는 새끼도 말 들으면 뭐해. 야, 그 보약 같은 옆에 있는 한 곡 줘. 아, 진짜, 이 남자가 부르면, 예, 보약 같은 옆에 있는 거. 내가 아까, 이, 저기, 그리고 저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고스톱 치는 사람 많잖아. 내가 고스톱 촬영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그, 주현미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에 맞춰서, 예, 내가 고스톱 촬영도 한 곡 해줄게. 보약 같은 친구 차렷 대감 박수기요 경례 같이 가세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고
그리고 연모하고 남자는 말로 딱 두 곡하고 불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그냥 조용히 아무거나. 에. 자, 아, 연모. 그 다음, 남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 노래 두 곡 딱 끝나고 불쇼하고 이제 각설이 태령. 그리고 남자는 위에서 울고 여자는 밑에서 온다. 이것도 해드리고 어머니 왜 날 나셨나요? 내가 나쁘디 아버지가 올라타서나 그것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이 요, 요 조그만 애들은 못 알아먹어. 예, 알아들은 저것들이 까진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애들 못 알아먹게 저희도 다, 예? 자식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못 알아먹게 만들어냈으니까 절대 나 욕하면 안 돼. 됐구나 할머니 네가 잘못된 거야. 예? 이런 데는 고장난 엄마 아빠들은 많이 오는데 애들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꾸정물이야, 꾸정물. 그러니까, 예.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5대 직업을 가져야 돼, 너희들은. 자, 갑시다. 연모, 차렷, 경례! 못 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제 아무것도 안 산다라니까. 자, 조명 꺼주세요.